이상주어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동사라는 걸 하는데, 네. 준동사란 말은 동사에 준하는 동사를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이죠.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면 뭐가 돼? to부정사가 되고요. 동사에 뒤에 ing가 붙이면 동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 뒤에 동사에다가 뒤에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바뀌거든. 이걸 준동사라고요. 근데 얘들은 특이한 게 동사이면서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를 갖고요. 또 얘네들은 목적어를 갖고요. 그 얘네들은 또 뭘 갖냐면 시제도 갖고 얘네들은 수동태도 갖습니다. 그렇죠? 다 가져요. 동사의 기능을 다 해.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주어, 즉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만 주어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실제 주어는 아니고 의미상에만 주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앞쪽에다 해놨는데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for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소유격을 쓰거나 때로는 목적격을 쓰는 게 네, 의미상 주어입니다. 네,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설명할게요. 다시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동명사의 주어는 뭐로 표현한다? 소유격이나 네,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질문을 설명해볼게. 이것도 보면 인이 나왔죠? 전치사지? 전치사에서 뭐 나온 거야? 동명사 나온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의미상의 네, 주어가 되고 목적격으로 표현한 거죠. 문장 구조는 어체인지가 구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얘가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대접속사고 아니구나 지시사구나 그 다음에 끊어주고 전치사 또 붙었고 이런 구조죠. 맞아. 네, 그래서 단어는 보겠습니다. 네이버함의 이유 리졸팅이 뭡니까? 리졸팅 진짜 아니었는데 리졸팅은 야기하다고 result from은 몸으로 생겨나다는 뜻이죠. 야기하다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라는 뜻이고 뮤추얼하면 서로의 상호에 인플루언스하면 영향입니다. 그치? 네, 해석해 봅시다. 변화인데 어떤 변화? 색깔의 이유소 변화. 색깔의 이유소 변화? 무슨 말이야 이게? 네, 계속해 봅시다. 일단 무슨 말이지? 그 변화는 리졸틴 야기하는데 뭘 야기한다? 우리가 보는 걸 야기한다. 그 색깔을 어떻게 보는 걸 야기해? 다르게 보게 하는 걸 야기한다. 뭐 때문에? 서로서로의 인플루언스 영향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일 거 아니야? 이건 의외로 동일한지 알겠다. 색깔의 이유소의 변화는 뭐지?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의 옆에 있는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맞죠? 그 색깔의 옆에 있는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색깔 자체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죠? 다시 볼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보색이라고 하나? 보색 개념? 아무튼. 다시 볼까? 변화인데 어떤 변화? 색깔을 이입하는 것의 변화가 야기하는 게 뭘 야기해? 우리가 보는 걸 야기하죠. 그 색깔을 보는 걸 야기하죠. 어떻게 봐? 다르게 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의 서로서로의 영향 때문에. 전치사에서 명사가 나오고요. 네, because는 네,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다음 70번으로 하겠습니다. 70번. 그래도 구조 먼저 확인하면 얘가 주어겠지?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위까지 끊어주는 거고, 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명구 끊어주고 이것도 전치사에 따른 동명사고요. 얘가 뭐야? 의미상의 네, 주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단어로 하면 페이턴트 하면 또 부모님이라고 하지 말고 페이턴트가 뭐죠? 네, 페이턴트 뭐니? 특허를 얘기하는 거 특허. 그렇죠? 특허권이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노블이 이 명사로 쓰이면은 소설이지만 형용사로 쓰면 새로움이죠. 이게 명사형이 노블티라는 단어, 새로움이라는 단어 앞쪽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많이 나온다잖아요. 프로세스 하면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로지스 하면 방법론, 메소드에서 나온 거 있지? 방법론.
그다음에 텐저블하면 실체의 실체적인 또 손에 잡히는 뜻이고, 인텐저블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리절트 결과,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게 있지? 네, 60번. 여러분 우리 단어를 알았을 때 해석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하는 중입니다. 네, 해볼까요? 특허 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과정이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특허권이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실체의 결과죠. 그렇죠? 실체적인 결과죠. 뭐의 실체적인 결과? 누군가가 보는 거야. 누군가 뭘 보는 어떤 것을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한 실체적인 결과물이 특허권이라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특허권도 뭐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볼게. 특허권, 새로운 아이디어나 과정이나 방법론에 대한 특허권은 단순히 뭐냐면 유형의 결과인데, 그래서 뭐의 유형의 결과냐면 누군가가 바라보는 어떤 것을 다르게 바라본 것에 대한 유형의 결과가 특허권이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해될 거 같고. 171번 지금 준동사의 주어인 의미상 주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 서플러스 명사 붙었고요. 네, it was similar, 전시, 이건 to 전시사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만약에 이 전시사라면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아까 지금 선생님 구조라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요. merge into가 동명사인 거야. 얘의 동명사가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merge, 네, 그 다음에, end 나왔고.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표현 구조가 어디로 걸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일로 걸리는지, 아니면 요 뒤로 해서 일로 걸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아마 근데 일로 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텀, 네, 텀 용어 뭐 말하는 방식 이렇게 나왔고요. 스멜로 유사한 팀이 어프란티스한 견습공이라는 주고, 옛날에 그 트럼프가 견습공이라는 그 시트콤, 시트콤 아니죠? TV 프로에서 떠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아무튼 어프란티스고요. 멀칭턴의 행진에 들어가다, 네, CEO의 사무실, 그 다음에 요구하다, 네, 자리를, 네, 보건의 그 위원회,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이게 쉽게 한번 관점을 하자.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것은 유사한데, 뭐랑 유사하냐면, 다시 ing하고 ing하는 거에서 누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10대 견습공이 성큼성큼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세계적인 CEO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는 거야? 자리를, 어디서 자리를? 이사회에서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란 얘기지. 앞에 무슨 얘기 나왔겠지? 그만큼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시 봐봐.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보자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냐면, 그건 뭐라고 유사하냐면, 한 10대 변습공이 행진에 들어가서, 뭐, 벌컥, 성큼성큼 들어가서, 그리고 세계적인 CEO의 사무실에, 그죠? 그러고는 요구하는데 자리, 위원회, 이사회에서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죠? 네. 전치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동명사고 의미상주어죠. 이 의미상주어는 하면 할수록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네, 문법 문제로 나오기는 애매하긴 한데, 네, 영작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왔고요. 네, lead to, to도 전치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이렇게 나왔고. 또 같은 패턴인데 얘가 의미상 주고 이 to의 동명사가 얘인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구조는 됐습니다. 다음 보면 온라인 학습권병 센스가 좀 뜻이 많죠. 이 센스는 뭘까? 감각. 여기 아마 촉감 이런게 안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 의미? 이렇게 좀 이따 보자. 디스커넥트니스는 뭐죠? 커넥트가 연결하다잖아. 연결됨인데 디스가 어떻게 생각한거야? 연결되지 않은 거니까 분리됨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드투가 뭐죠? 야기하다. 맞죠? 아까 리졸팅 야기하다였지? 같은 뜻이고요. 코스도 같은 뜻이겠죠. 야기하다지. 룸 어바웃도 야기하다고요. 이것도 많이 쓰니까 좀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poor quality work 나왔고, 그 다음에 학생이 드랍아웃 코스하는 학교, 코스로부터 학교에서 드랍아버렸단 말은 학생을 학교에서 중퇴하는 거나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뭐의 의미? 어떤 느낌? 느낌이라고 하죠. 느낌. 어떤 느낌? 단 분리된 그 느낌이 분리된
단절된 느낌. 온라인이니까 내가 선생님이랑 단절된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 단절된 느낌이 종종 야기할 수 있는데 안 좋은 품질의 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의욕을 이렇게 놨네. 학업 질적 저하라고 놨네요. 이거 완전 의욕이지. 맞지? 그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는 게 공부가. 맞죠?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뭘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일단 빼놓고 쓸게. 뭘 이야기할 수 있어? dropping out. 그 강좌로부터, 그 온라인 강좌로부터 중도에 그만두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누가 그만두는 거야? 학생이 그만두는 거죠. 맞죠? 이 의미상 좋아. 다시? 다시 빨리 볼게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느낀 어떤 느낌, 단절감의 느낌이 종종 야기하는데, 좀, 그, 공부의 질의 저하가 길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강좌로부터 중간에 그만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113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113번. 아, 바이올린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고 동사 나왔고, 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 동사 또 팽으로 올렸고 코러스 나왔고 이 구조가 어떻게 전치사 나왔고 동명사고요 얘가 의미상주어요 뭐로 표현했어 지금? 소유격으로 표현한 거죠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네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고 끊어주고 앱스트랙 추상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 오늘 이거 강좌 방학 때 끝난 다음에 저도 문법 용어는 물론 들었지만 이렇게 이 정도는 끊어가서 찾아갈 줄 아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아 바이엘 라지 하면 대체로 포토그래 사진 세연아 앞쪽에 볼래? 네 그다음에 챌린지 도전 어려움 페인팅 그림 그다음에 콜스 워닝 노방사니까 네 무브웨이 멀어지다 직접적인 레프린테이션 묘사 재현 재생산 그다음에 추상적인 그림 이렇게 뭐지? 프론트인 것 같습니다. From A to B, A to B까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네, 들어봅시다. 바이올라지. 대체로 사진은 뭐였냐면, 사진은 도전이었죠. 뭐에 대한 도전이었어? 그림의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사진이 생긴 순간, 그림의 역할이 줄어들겠지. 수사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사진은 뭐였냐면, 하나의 원인이었죠. 어떤 원인이야? 그림이, 그림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의미상주어니까. 그림이 뭐한 이유? 멀어진 이유죠. 뭐로부터? 이동한 이유죠. 뭐로부터 이동한 거야? 직접적인 재현이라든지, 또는 재생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지. 그치? 있는 그대로. 정물로 그로부터 어디로 이동한 거야?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동한 이유인 거죠. 언제? 20세기. 문장이니? 사진기가 나오니까 똑같이 그리면 사진이랑 차별성을 못 두니까 뭐 추상화 쪽으로 빠지게 됐다는 얘기지. 그죠? 네. 뭐 입체파, 야수파로 나오기 시작하겠지. 아마 그 사진, 이 주제는 이럴 거예요. 사진이 가져온 미술 사적, 미술에 대한 영향 그런 거 나오겠지. 그죠? 다시 볼게. 대체로 사진은 뭐였냐면 도전이었어. 그림의 도전이었어. 그리고 뭐였냐면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그림이 멀어진 이동한 변화된 이유인 거죠. 뭐로부터 변화됐냐면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나 직접적인 거 있는 그대로에 다시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부터 네, 자, 직접적인 표현이나 직접적인 재생산으로부터 어디로 이동한 거야?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동한 거죠. 20세기에. 그치? 네, 이것도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니까 내용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다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뭐로 표현한다? 소유격으로 표현하거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구조 보겠습니다. 히어로 나왔죠? 동사지, 그 다음에 목적어, 전치사 나왔고, 이것도 이거네요. 똑같은 패턴이지. 전치사 나왔고, 동명사 나왔고, 얘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붙었지? 의미상 주어 나오고, 네, 동명사 나온 거죠. 그치?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명사는 거죠. 네, 이런 구조죠. 네, 그 다음에, such as. 네, 그러면, horror stories 하면 무서운 이야기죠. 그치? 그 다음에, 회사하고요. accidental 우연히. release 하면 방출하다. 컴퓨터 파일, 정보 파일을. 컴퓨터에 거 브레이킹, 침입하는 거죠. 회사의 시스템에. 그리고 스트레스 훔치는데, 정보 훔친 거죠. 뭐 하여튼, 크래크 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뭐 대충 내용은 알겠죠. 네. 이렇게 소비자들은 듣는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회사가 우연히도 뭐 하게 되는 거야? 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반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컴퓨터 해커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컴퓨터 해커가 침입하는데 회사의 시스템에 침입해서 훔쳐가는 거죠. 뭘 훔쳐가는 거죠? 정보를 훔쳐가는 거죠. 뭐 같은? 크레딧카드 넘버 같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 동명사의 개념도 먼저 아셔야 되겠지만 동명사 안쪽에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고, 의미상조를 표현하면 뭐로 표현한다? 네,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다시 의미상조 확인하겠습니다. 전치사, 동명사, 의미상조, 우리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전치사, 동명사, 의미상조, 누군가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and 전치사,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10대 견습공이 요구하는 거죠. 그죠? 주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네, 그 다음에, 네, 야기하는데, 뭘 야기하냐면, 야기하는데, 그만두는 걸 야기하는 거죠. 누가 그만둬? 학생이 그만두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어디냐면, 네, 원인인 게 어떤 원인이냐? 멀어진 원인이죠. 뭐로부터 뭐로 이동하는 원인이죠. 누가? 그림이. 의미상조.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면, 전치사에 따른 동명사, 네,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고, 의미상조는 얘와, 네,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의미상조를 찾아라.